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영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24일 보고를 거친 뒤 27일 표결한다. 체포 동의안 표결. 한마디로 정리한다. 체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국힘 말고 모두 뭉쳐 부결. 불체포 특권이니 뭐니 하니 언급할 일조차 아니다. 맘 같아서는 그냥 확 찢어버리고 말아야 할 종이 쪼가리다. 저들과 같은 급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할 수 없으니 표결엔 응하는 것이다.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뭘 잘못했냐? 검사 독재 윤석열 정권이 없는 죄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유검무죄, 무검유죄, 그들만의 원칙에 따라 창조된 혐의다. 라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 보란 듯이 국힘을 제외한 모든 의원께서 부결에 투표해 주십시오. 이번 정답은 모두 뭉쳐 부결입니다. 라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든든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제 금감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사단 막내인 이복현이 사건번호 133호 보고서와 관련한 질문에 김건희가 한 톨의 증거라도 있으면 검찰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취급을 해서 간단한 사건을 그냥 무혐의 처분하면 될 걸 그걸 면하려고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은 사건 번호 133호 보고서를 지적하면서 주가 조작과 관련 없는 자료를 재판에 낼 리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 보고서 국민께 그 내용을 보고 드려야만이 논란이 끝날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자신이 사건의 주임 검사도 아니고 또 관련된 책임 검사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신있게 한 톨의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슨 근자감일까요? 지들끼리는 깐부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집단이니까 자신있다 뭐 그런 것일까요? 지들끼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 내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복현의 말에 최강욱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고 공판에 관여한 현직 검사의 얘기, 소위 사건 번호 133번이라고 하는 법원에 제출됐다는 참고자료의 내용들을 전직 검사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그동안 했던 일을 생각한다면 금감원을 압수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뭔지 증거가 뭔지 규명해낼 필요가 있다. 공판검사의 얘기와 중앙지검 공보관의 얘기가 다르고 또 금감원 문서라고 분명히 증권거래소와 연계되어 있는 문서라고 하는데 금감원장의 얘기가 다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 반드시 풀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잣대로 한다면 이미 검찰은 금감원을 최소 수십 번은 압수수색을 했어야 맞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이 아무런 연관성 없는 금감원장으로 낙하산 인사를 타고 내려간 그 이유가 무엇일지는 우리 시민분들이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거든 니네 식구들 말고 특검 받으면서 압수수색 받으면 간단합니다. 뭐 백날 첫날 떠드는 것보다야 한번 가서 직접 뒤져보는 것이 더 확실하겠지요. 사람의 말 믿지 않습니다. 증거 자료를 믿을 뿐이죠. 그런데 비단 김건희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제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재판 과정에서도 도촌동 의혹은 사실이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스타파가 1심 판결문을 분석을 해보니 최은순의 부동산 차명 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모두 인정한 판결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딱 걸린 것이죠. 자, 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은순이 차명을 동원해서 공시지가만 174억 원에 달하는 성남시 도촌동 소재 개발 예정지를 약 40억 원에 공매로 사들인 뒤에 동업자와 함께 3년 만에 되팔아서 1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올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은 모두 사실이라고 판결을 했다는 것이죠.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은 우리 장모님은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고 큰소리 뻥뻥 쳤었습니다. 쉽게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다녔던 것이죠.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계좌를 맡겼고 손해를 보고 나왔다고 말하더니 이제는 계좌가 활용을 당했다는 입장으로 뒤바뀐 윤석열입니다. 이 역시도 허위사실이라고 봐야겠지요.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은 뭐다?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이 선거 때 허위사실을 떠들며 가족의 비리를 감춘 것 때문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선 무효다 또는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보겠지만 고삐를 더 조이려면 김건희 특검이 조속히 추진이 돼서 그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확실해지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3월에 민주당에서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의 딸랑이를 자처하고 있는 안철수, 결국에는 지지율 1위 자리에서 지지율 3위 자리까지 내려앉는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피플네트워크 리서치가 지난 21일, 22일 사이에 국힘당의 지지층 중에 자신이 책임당원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이 42.7%, 천하람 22.8%, 안철수 17.9%, 황교안 14.2%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천하람이 안철수를 제치고 2위를 기록한 거 이번이 처음이죠. 윤석열은 외교를 담당하고 자신은 과학 분야를 담당하면 세계 최상의 조합이라고 쌩아부를 떨기까지 했었던 이 안철수가 당원들로부터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1위를 차지한 적 없고 또 완주하지 못하고 늘 철수하게 바빴던 안철수, 정말 쪽팔려서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그래서 안철수라는 주장까지 했었는데 그거 믿을 사람 없지요. 어쩌면 막판 즈음에 김기현과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 본인 역시도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해서 손가락은 고사하고 본인의 정치 생명 끊어질까봐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에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번 500원 걸어보겠습니다. 자, 한편 최고위원끼리도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최고위원에 출마 중인 조수진과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장이 정면 충돌을 냈습니다. 조수진이 먼저 비윤계인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을 두고 내부 총질러들의 집합소다라고 비난을 하자 이를 들은 김용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그간 윤핵관 아바타 노릇에 충실하셨죠. 그런데 그마저도 나대다가 잘리지 않았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전정긍긍이신 양반이 뭐가 그리 잘나서 떠들어대시는지, 요즘 윤핵관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거 국민들이 알아채실까봐 노심초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 출연은 무슨 자신감으로 계속하는지 모르겠다. 역대 당 지도부 중 조수진 후보만큼 당 대표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정치만 몰두했던 사람 있었냐? 자타공인 최고 내부 총질러께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중 누가 당대표가 돼도 최고위원회 조수진의 이름이 들어가면 아사리판의 재현이 불보듯 뻔하다. 제2의 조수진, 당원 여러분이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플러스 비례대표 의원께서 지역구 의원인 양 행동하는 것도 꼴불견입니다 라고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이 역시나 조수진 바라보는 모습은 안팎으로 비슷한가 봅니다. 더 열심히 난타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이문정 검사가 적격 심사를 앞두고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복귀한 이후에 사표 쓰고 정계에 투신한 것처럼 저 역시도 퇴직 명령을 받는다면 저도 당연히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복귀할 테고 윤석열과는 달리 퇴직명령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이 끝날 때까지 검찰의 국권이 남아있을 각오다. 바람은 결국 지날 것이고 전 끝내 견딜 것이다.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멋지죠? 이 정도 강단은 있어야 이문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응원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한편 어제 윤석열이 임기 말까지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는 뿌리 뽑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그 임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이 할 말은 안 듯합니다. 오죽하면 이현주가 대통령이 저러면 안 돼, 말려야 한다, 이러다 큰일 난다 라고 경고를 했겠습니까? 뭐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